오늘 연습할 거는 옆으로 가기예요. 옆으로 핸들링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서펜틴이라고 하는 거하고 핸들링, 서펜틴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과 푸시스루, 트레들이라고 하는 핸들링을 배울 겁니다. 서펜틴이 뭐죠? 우리 미쿡에서 공부하신 분. 모르는데. 구렁이란 뜻이에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구렁이처럼 이렇게 이게 서펜틴이에요. 아 이게 되면 그 폴도 약간 비슷한 건가? 그 다음에 푸시스루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구렁이는 이렇게 가자요. 보시면 여기서 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구렁이처럼 이렇게 휜다고요. 네. 근데 푸시스루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푸시스루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밀었다가 땡기고 요 사이로 밀었다 땡기고. 아, 내가 같이 할 필요가 없구나. 푸시? 어렵겠다. 스루. 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트레들이라고 해요. 트레들은 뭐지? 뭐죠? 이렇게 바늘이잖아요. 바늘, 트레들이. 바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트레들이라고, 트레들 핸들링, 서펜틴 핸들링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지금 오늘 애들한테 하나하나씩 가르칠 거예요. 2번, 3번, 4번이에요. 아, 가장 원시적인 핸들링은 갔다가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냈다가 그니까요. 돌린 다음에 리어 크로스를 해야 되는 복잡한 핸들링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서펜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펜틴은 여기서 보내고 그냥 땡겨요. 이쪽으로 와서 땡기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움직여요. 옆으로. 핸들러는 핸들러 패스 이렇게 보내고 걔는 이렇게 구렁이처럼. 아, 오, 네. 완전 고급이다. 고급진 핸들링이에요. 이거를 오늘 한번 이쪽에 먼저 서펜틴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펜틴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예 광고나지 마라. 어디? 고. 예. 성공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도는 거지 180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세븐까지 레디? 고. 예. 예스. 예.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준비된 것 같아요. 핸들러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준비가 벌써 됐대? 움직이면서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돼요. 레디. 오케이. 고! 예, 잘했어. 호두를 안 넘네. 아, 그냥 호두 안 넘어 상관없어요. 반응을 한 거예요. 핸들링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넘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머릿속에. 핸들링이에요. 레디. 고! 다시. 레디. 고! 오, 잘한다. 보내주고 가면서 손을 바꿔줘요. 날뚱이 손으로 바꿔줘요.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예. 저 1번에 세워놓고요. 1번에 출발합니다. 서인을 세우는 위치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에 세우는 게 편할지. 그렇죠. 일자로 보이는 데 세우는 게 좋겠죠. 손 바꾸고 블로 그렇죠. 다시 턴. 예, 그거예요.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맞나? 넣고 여기서 당기고 재질이 아니에요? 빨리 가정으로만 해볼까요? 옆으로 움직인다고 생각, 개걸음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걸음, 이렇게. 개걸음. 보내고 땡기고 손 바꾸고 다시 턴. 그렇죠. 그 아주 그런 예민한 반보의 뒷걸음질도 땡겨지는 거예요. 턴. 이야. 성공할 뻔했어.
손 바꾸고 그렇죠. 달려 나가세요. 달려 나가세요. 예. 브라보.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웠어요. 턴 빨리 고고고고. 예. 이제는 뭐 프로가 됐네. 프로가 됐어. 체인지 고고고고. 도르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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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요. 그렇죠. 브라보. 크게 크게. 그렇죠. 브라보. 다시 뭔가 이상하지만 다시 이제 뜨려드리라고 하는 핸들링을 연습할 건데요. 지금 1번, 2번, 3번이 이쪽으로 이쪽이었 이쪽면인데 지금 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핸들링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이 사이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돼요. 나오면 또 여기서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요. 이걸 쓰레드리라고 그래요. 뭐 어디에 쓰는 게 리드 아웃 포인트를 어딜 잡아야 될까요? 어딜 잡아야 제일 편하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요? 햄 대신 돈 던지기 사람한텐. 지금 거기서 몸을 돌리면 안 돼. 어떻게 몸을 돌리면 안 되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예. 쉬워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불러야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각이 그렇지. 그렇게 불러야죠. 예. 예,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걔를 해드리고 한번 해봅시다. 푸시. 드로 옆으로 다시 푸시. 그렇죠. 기다리니까 되잖아요. 여유 있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천천히 땡기고 다시. 늦었어요 지금. 늦었어. 예. 네, 너무 천천히 했어. 천천히 천천히 갔다가 다시. 그렇죠. 푸시. 그렇죠. 예. 천천히 걔를 보면서 해야죠. 걔 놓치면 안 돼요. 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본인 예. 늦었어요. 핸들링 이제 늦었어요. 거기서 기다리면 안 되죠. 오른쪽에서. 왜 오히려 왼쪽에서 기다려야죠. 여기쯤 왔을 때 내가 여기 가서. 그렇죠. 푸시. 뚜루. 땡기고 다시 푸시.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푸시가 안 돼요. 서가지고 푸시해야 돼요. 푸시. 오고 기다렸다가 다시 푸시. 그 땡겨. 그 다음에 달려나가요. 예, 달려나가요. 그냥 달려나가면 맨 마지막은 그냥 달려나가라고 그랬죠 제가. 아 여기구나. 잠깐만. 거기서 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핸들러가 거기 도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던졌으면 빨리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4번, 5번에서 발로 뛰어요. 뛰고
그리고 움직이세요. 다음 위치 잡으세요. 뒷걸음질 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바로 개걸음 아니죠 지금. 자, 풀코스 도전 서펜틴과 푸시스루 핸들링입니다. 지루 후진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핸들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루 후진해가지고. 아,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푸시, 드루. 예. 네.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도. 잘하긴 했는데. 고고, 좋아요, 좋아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렇죠. 그렇죠. 훨씬 편이잖아요. 계속 달려나가세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뒷걸음질 안 하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핸들링이 돼요. 또 하려고 그랬어. 심리적으로는 막. 끝만 해야 돼. 야.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예. 네. 옆으로 잘 됐다. 걔 안 봤어. 또 끝까지 안 봐. 걔를 안 봐. 그렇죠. 기다리니까 되잖아요. 자, 빨리 자리 포인트 잡고. 그렇죠. 푸시. 땡기고 다시 푸시. 땡기고 달려요. 걔 보면서 달려요. 예. 또 뒷걸음질 치니까 막 꼬이죠. 네. 네, 너무 빨리 돌았죠? 던지고 그러니까 더기서 던져야죠. 또 푸시네, 푸시를 해줘야죠. 근데 푸시를 하는 둥 마는 둥 발로 막아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축구공도 아니다. 걔들은 축구공이 아니다.